루다야, 왜 이렇게 찡찡거려요? 그랬어? 오늘 루다 유모차 사러 가야 돼. 휴대용 유모차 사러 가는 날이야. 아이고, 싫어. 옷부터 갈아입자.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애기 엄청 예쁘네. 아이 예뻐 모자 썼어. 그럼 오늘은 루다의 휴대용 유모차를 사러 갈 겁니다. 근데 이거를 쓰면은 루다가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빠야. 마스크만 쓰면 괜찮은데 저 모자만 쓰면 그러더라. 아빠인데? 아빠야, 아빠, 루다. 그래서 이 모자를 못쓸것 같아요. 무서웠어. 아빠인데? 아빠야, 아빠. 만져봐. 아빠잖아. 만져봐야지 알아봐야지. 아빠 맞지? 아빠가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를 쓰려고 그랬어. 에이 싫어. 아니야, 이거 요령 있어. 손을 잡아줘야 돼. 손을 잡아주면 돼. 이렇게. 나나나나 카메라 봐, 루다. 카메라. 뿅. 모자까지 쓰면은 연예인 됐네. 루다 연예인 됐네. 손을 팔고 싶은데 손못 팔아요. 그나마 루다가 요즘 마스크를 조금씩 쓰기 시작해서 다행이야. 대신 이렇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찍어야지 맞아. 쉬어야지 좀잘 있어. 마스크 씌울 때 약간 관심을 끌어야 돼요. 우리 루다 휴대용 유모차 사러 가지? 뭘 살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타보랑 와이어이 남았어요. 원래는 요요가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비싸요. 싱크도 좀 비싸고. 그래서 가성비 좋은 사람들 많이 쓰는 걸 알아봤더니 그거 두 개더라고요. 때가 때이니만큼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이걸 직접 좀 앉혀보고, 저희가 만져보고 사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가게 됐어요. 후딱 이것만 사고 나올 거예요. 그럼 저희랑 같이 휴대용 유모차 보러 가시죠. 왜? 가시죠! 왜? 아니. 갑시다. 수녀님인 줄 알았어요. 시스택티에 나오는 그 성가대.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야? 맞지? 그 노래 맞지? 아니야. 누다가 생각보다 마스크를 잘 써줘서 다행이야. 그래. 뭐냐? 아, 여기야? 거기 있어? 엄청 많아. 진짜 많다, 종류. 와, 루다야, 어떤 게 타고 싶어? 골라. 타보랑. 네, 맞아요. 그거 봤어요. 이게 타보야? 응, 이게 와이어야? 와이어. 집에서 뭔 차인지 모르겠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접었을 때가 얘가 좀 많이 커서 기내반이나 안전항공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접으면 이렇게 좀 생각보다 커요. 크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핸들이 좀한번더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아, 이게 좀더 작긴 하다. 어떤 항공사인지 모르시죠? 항공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그건 알아보시고. 이게 있으니까 딱 잡고 있네. 그러니까 어때, 루다야? 좋아? 편해? 아빠가 접어보고 핸들링 한번 해보고 할 거야. 만지는 거 봐. 자기가 다 한번 직접 접어봐. 하나씩 다? 응. 언제 하지? 누르고 또 해야 돼. 다시. 내가 장난감 줄까? 누르면 나가기 떴어요. 너야. 자. 자. 여기 호랑이.
그리고 페도라는 오토폴딩이라서 되게 편하고 접는 게 잉글리시나는 접었을 때 되게 얇아. 그래서 좋아.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런 게 나은 것 같아. 엄마가 한번 핸들링을 보신답니다. 잡아, 이게 되게 가볍게 느껴진다. 그치? 잉글리시나 가볍지. 진짜 가볍다. 근데 이게 좀 핸들링이 좀 무거운 느낌이다. 오토폴딩은 좀 편하긴 하네. 누나, 니네 엄마 또 선택장이 왔다. 전등 보는 거야? 선택했어?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누나가 어떤 걸 더 편안해 하는 것 같았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 잘 앉아 있었어, 둘 다. 이 둘 중에서 결정할까? 아, 저 오토폴딩이 참 좋긴 한데. 근데 페도라는 왜 안 땡기지? 아, 고르기 힘드네. 어떤 걸 선택했죠? 와이어진이로 선택했어요. 와이어. 아, 우리 민정이 선택장애 때문에. 아니, 장갑 좀 있으니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근데 뭔가 이렇게 이거만 하고 쑥 집에 가기는 뭔가 좀만 아쉽다, 근데. 그렇긴 한데 어떡하겠어. 밥만 포장해 가자. 맞다, 마라탕 사기로 했지? 어. 마라탕 포장해서 집에 갑니다. 잘 시간인데 너 탈 유모차 산다고 엄마 아빠 따라다니느라 아유 피곤해. 난 이번에 두 번째 먹는 마라탕인데 그치. 마라탕이 되게 맛있다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번에 먹었던 데보다 여기가 나. 소세지, 어묵, 불고기, 중국식 두부. 자기 건 똑같아? 나는 고수 넣지, 고수 넣고. 나는 고수 넣지 말고. 어때? 저번 거는 막 먹으면서 딱 이랬잖아. 그거보다 안 돼. 하여튼 오늘 유모차 산 거 처음에 생각했던 게 와이어비긴 했어. 가성비 좋다고. 솔직히 폴딩 기능은 잉글리시나랑 페도라가 훨씬 편했는데 그 정도 편함이 과연 10만원의 갭만큼 차이가 날까 생각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하지, 왜냐면 오래 쓸 거잖아 이건. 근데 10만원이지만 퍼센테이지를 계산했을 때 50%가 비싼 거야. 어쨌든 그래서 와이어비로 한 이유는 접었을 때 와이어비 좀 더 편했어요. 근데 맛있다. 그치, 맛있지? 그래. 그때 거는 나도 막 다시 생각나는 맛은 아니었는데 여기 거는 생각나네. 맛있네. 일어났어, 딸? 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빠도 옆에 누웠다. 잘 잤어요? 눈이 또 짝짝이가 됐네. 응? 눈이 또 짝짝이가 됐어요. 아이고 잘 잤다. 그랬어? 놀까 이제 아빠랑? 누더 모자 참 잘 어울리더라. 모자 한번 다시 써볼까? 짜자잔. 짜자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왜 찡찡대? 아빠 손. 아빠 손. 아빠 손 좋아. 아빠 손 주세요. 아이고 이뻐라 누더. 왜요, 루다씨? 자, 장난감 갖고 노세요. 알았어. 자, 물 드세요. 물 드세요.
물 먹어. 물 많이 먹어야 돼. 이제 슬슬 보리차 먹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오늘 루다의 유모차 잘 샀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나요.